네, 안녕하십니까. 윤진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4월 27일 오후 4시 28분이고요. 오늘도 제가 두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차트 보고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의 이름은 한솔 로지스틱스 라는 종목 준비를 해봤고요. 제목이 또써 있습니다. 일단은 한솔 로지스틱스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4,965원. 11.45% 상승하면서 마감되었고요. 오늘 거래량은 2,328만 주 정도 올라와준 종목이야. 그래서 오늘 굉장히 거래량도 많이 동반이 됐고, 그 다음에 등락폭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조금 높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낮을 수도 있어요. 워낙 뭐 20%대, 뭐 10%대 중후반 이상 가진 종목들도 많다 보니까 최근에 뭐 상한가가 뭐 11개 간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들도 있다 보니까 11% 간 종목이 많이 가진 않은 느낌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잘 보면은 오늘 이제 분봉상 흐름들을 봤었을 때 굉장히 등락을 많이 크게 보여주면서 올라갔던 달이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면은 4,750원에 윗꼬리 달리고 맨날 빠졌던 구간을 뚫고 올라와 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11% 그냥 올라왔다 하고 끝이 아니라 오늘 저항 때도 뚫어주고 올랐는데 분봉상 등락폭도 컸던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좀 뭔가 좀 의미가 좀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워낙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있던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100만 주대 이상, 200만 주, 300만 주 평균 거래량 나와주고 뭐 조금 튀어줄 때 600만 주, 700만 주 이렇게 나와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워낙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많은데 오늘 거래량이 더 동반 그래서 올라와준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좀 관심 있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솔로지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올라왔다가 버티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주는 라인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패턴하고 느낌들이 좀 비슷한데 여기 나와 있는 박스권 자리 상승하고 하단 박스권 자리에 굉장히 좀 애매한 라인들이 좀 눈에 띄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상승, 이렇게 하락. 보시면 박스 구간이 완전 이쁘게 짝짝짝짝 맞물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 윗부분에서 살짝 거슬리는 구간들이 생겨요. 그래서 완벽한 자리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뒤에서 보니까 아랫변 자리들이 이렇게 아랫꼬리 자리들을 이렇게 흔들어주는 흐름들도 나와서 유사한 급패턴 자리에서 지금 올라와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올라오고 힘을 좀 받는 데까지 좀 도움닫게 할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윗변 자리는 4,750원 부근이고 저점 라인을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는 상승형 삼각수렴의 분위기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구나. 여기서 말하는 분위기라는 거는 확실하게 삼각수렴을 만들어줬다는 아니에요. 아래꼬리 자리들은 뭐 나쁘진 않지만 윗꼬리 자리들이 흔들렸던 구간대들이 좀 있고요. 밑에서도 추가적으로 윗꼬리를 달아줬던 라인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애매했던 그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튀어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도 연출이 된것 같다. 따라서 우리가 어쨌든 돌파 자리를 만들어서 돌파를 해서 올라온 상황이니까 일단은 일봉상 저항대 뚫고 올라온 자리. 그리고 오늘 분봉상 흔들었던 구간대들이 있으니 요 흔들어주는 구간대를 우리가 최대한 참고해서 견딜 수 있는 데까지는 견뎌보자라는 마인드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잡아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뚫고 올라가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폭들이 더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위쪽에서 또 움직일 수 있는 라인들이 5,060원짜리, 그다음에 5,180원, 5,200원 자리쯤 돼요. 그동안에 윗꼬리 달려있던 요 라인이나 아니면 그 밑에서 윗꼬리 달아주고 주가들이 지지나 저항 이렇게 봐줬던 자리. 그래서 요두개 라인을 저항 자리나 아니면은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분할 매도할 수 있는 참고 자리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한솔 로지스틱스 정리하면서 마감해 보도록 하면요. 지지관은 4965, 4,965원, 4,860원, 4,760원, 4,680원 이렇게 네개 라인 잡아왔습니다. 일봉상 지지관대 열면 4,500원까지도 열수 있고 4,250원까지도 열수 있어요. 좀 크게 열면. 근데 그렇게까지 열면은 불안할 수도 있고 지수 하락할 때는 우리가 판단이 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일단 타이트하게 잡아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상 저항자리 4,750원 자리 뚫고 올라왔다. 삼각수렴 분위기는 상승형 삼각수렴이다. 그래서 상승형 삼각수렴은
코로나 이후에 윗변을 뚫어주고 올라와주는 돌파 캔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런 패턴이 나와줬다. 평균 거래량이 200만 주, 300만 주 이상 나와주는 종목이고 오늘 거래량은 2,300만 주 나와주게 되면서 굉장히 좀잘 동반해준 그런 상황이다. 꼭 참고하시고 저항대는 5,060원, 5,200원짜리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희 두 번째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보러 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